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. 근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 소개를 안 하고 싶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던 거죠. 너무 핫해서. 두 번째는 반팔 치고 비싸서. 그리고 유행 탈까봐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소개 안 시켜드리려고 했는데. 우선은 저는 에크로에서 구매를 했어요. 그러니까 성수동에 있는 벨벳 트렁크 오프라인에 가서 구매를 했고,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이 티를 이제 입어 보고 살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에크로로 알고 있고, 더 많이 들어올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. 뭐 풀 세팅 해가지고 디올로 다 모이시는구나. 사진 찍으려고 거의 뭐 금요일 날 뭐 클럽 앞에. 이게 언제 구매하신 거죠? 4년 됐나? 그쵸. 근데? 이게 4년 전에 구매한 티랑. 4년? 뭐 좀 된 것 같아. 이게 아마 작년, 제가 작년에 구매했죠, 요거, 요거를. 맞아요. 작년에 구매했던 것 같아. 근데 원단이 완전히 다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선호하는데, 최근 들어 사실 이렇게 다 변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. 굳이 예를 들자면. 좀 아쉽긴 해요. 이 티는 챔피언 티처럼.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원단이에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나 지금 나오는 요 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예요. 그냥 소프트하게. 네. 빈티지 티 구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슉슉 몸에 그냥 떨어지거든요. 근데 좋아하시는 거는 원래 다 주관적으로 좋아하시는 거니까, 요렇게 약간 좀 이제 챔피언 티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, 저처럼 요런 거 입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요게 작년에 구매했던 라지 사이즈 티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번에 구매한 2X 라지 사이즈예요. 생각보다 엄청 작게 나왔어요. 팔은 좀 길어요. 근데 기장감이랑 품이 우리가 상상하는 2X 라지 사이즈는 아니에요. 훨씬 작고 짧은 느낌? 2X 라지랑 X 라지랑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작게 나왔어요. 혹시라도 휴먼메이드를 예전에 구매하셔서 입고 계시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사이즈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. 에크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구매 좋지만 제가 볼 때 오프라인 가서 보시는 게 뭐 크게 압구정에 있는 거랑 성수동만 봐도 인테리어부터 아예 달라요. 브랜드 DP도 아예 다르고, 그리고 주로 들어와 있는 것들도 아예 다르고. 지금 현재 휴먼메이드의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가장 이슈가 되고 좀 핫한 사람인 거잖아요. 니고라고 해서. 근데 그쵸. 이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하면은 베이프죠. 그렇죠. 근데 베이프 말고도 예전에 그 펄 윌리엄스하고 같이 했던 브랜드가 있었거든. 그 빌리어네어 뭐 보이즈 클럽이나 네, 라고 하는 뭐 브랜드도 있었고. 근데 그 두 브랜드 다 사실 한 번도 구매한 적은 없어. 크게 사실 매력을 못 느꼈었거든. 근데 왜 휴먼메이드는 구매했냐라고 하면은,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. 어떤 그렇죠. 그래픽을 어떤 우리한테 좀 친숙한 아이템을 녹여내는.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 이게 조금 매력적이지 않았는데, 본인이 어떻게 지향하는 바를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야 한순간에 빠져들더라고. 불과 한 두세 편 전에? 몇 편 전만 해도 얘기했잖아요. 나는 뭐 로고 들어간 거 싫어한다, 특히 이제 그래픽 들어간 거 싫어한다 했었는데. 아니 근데 앞전 영상에서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티셔츠가 있습니다 고 휴먼메이드 보여드렸는데 편집했더라고.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사실 그렇게 즐겨 입진 않아요. 기분 전환용으로 한 번씩 입긴 하는데. 아, 왜냐면 요즘 댓글 달리 봤어요? 왜? 줏대 없다고 댓글 달리더라고. 줏대가 없다고? 우리가 모르겠어요. 나도 갑자기 줏대 없다 댓글 달리더라고. 그래서 우리가 줏대가 왜 없었지? 영상에서 아, 저희는 뭐 어떤 게 있는 영상은 아니니까. 아, 그냥 다 같이 패션을 즐겨보자. 그냥 우리 되게 가벼운 채널이다 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불편하시는 거는 좀 이제 뭐 이해는 합니다만. 니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, 우리가 우라하라주쿠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하라주쿠 뒷골목에서 유행했었던 일본 도메스틱 브랜드, 그 디렉터들 중에서 한 사람이고, 후지와라 히로시를 굉장히 본인 스스로는 좋아했었고, 어떻게 보면 생김새도 비슷하게 닮았거든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후지와라 히로시의 이인자라는 이름으로 닮았다고 해서 니고라고 붙여진 게 본인의 닉네임이 됐다고 그래. 근데 이제 어떤 하나의 디자이너나 디렉터가 경쟁자일 수도 있잖아.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사실 그걸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거 보면은 신기하죠. 확실히 후지와라 히로시의 영향력도 컸겠지만,
동경한 게 아닌가. 동경을 진짜 한 거죠. 옛날에 뭐 우리나라 그런 거 많았잖아요. 뭐 제2의 보아. 제2의 보아 이런 거 많았잖아요. 근데 다들 필리핀 보아. 근데 다들 똑같이 얘기해. 그러면 아 저는 제2의 보아가 되기보단 제1의 너가 되고 싶습니다. 얘기하는데 이건 달랐다. 아, 근데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은 자칫 잘못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니고를 보면은 확실히 니고는 더 이상의 2인자는 아닌 것 같다. 아, 그쵸. 생각은 들어. 그쵸. 근데 뭐 사실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왜냐면 비싸요. 13만 8천원? 14만원쯤 안 되는 금액이었고 반팔티가. 근데 뭐 저희 반팔티 컨텐츠 해도 댓글 달린 거 보면 비슷해요.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걸 입으시는 분들도 사실 반팔은 말 그대로 많이 빨고 하기 때문에 가성비 위주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저도 뭐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. 5만원 넘는 거 잘 안 사는데 이건 사실 그래도 한 번쯤 구매하고 싶어서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아울렛에서 구매했으니까 그때 한 8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. 요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베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한테 조금 호불호가 있는 그래픽이었다고 하면은 휴먼메이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사람들한테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. 아, 그러니까 그래픽 자체가 이제 막 굿즈 만드는 거지. 오히려 굿즈가 더 다양하더라. 러그, 뭐, 컵, 뭐, 이런 애들 엄청 많잖아요, 굿즈. 그래서 실제로 그래픽이 되게 귀엽다 보니까 엄청 굿즈를 많이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매력이 있기도 하고. 그래서 내가 한 10만원대 정도의 반팔 티셔츠를 구매하겠다고 생각하시면은, 그리고 좀 그래픽이 귀엽게 들어가? 그러면 휴먼 메이드? 뭐, 괜찮을 것 같아요. 최근에 그 리바이스와 뭐 휴먼메이드 협업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쵸. 트러커 자켓에다가 아, 그거 이뻐. 이뻐요. 뭐 어떻게 보면은 니고가 한 이런 그래픽적인 게 자수로 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야,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뭐 자기 그래픽 그냥 뭐 아이템에 넣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게 그냥 리바이스인데도 굉장히 휴먼메이드스럽거든. 그러니까 이게 자칫 니고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아. 또 그만의 또 컬러고 다 팔렸잖아요, 그것도. 다 팔리지 않았어요? 다 팔렸지. 뭐,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겐조에서 나왔던 아이템도 그렇고, 사실 그, 뭐, 커버리라고 그래야 되나? 그 워크 자켓에 나와 있는 그 아이템 같은 경우는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. 그쵸. 저는 사실 이런 브랜드를 하는 사람을 되게 적다고 보거든요. 어떤 거냐면, 예전에 파타고니아도 그랬고, 그러니까 진짜 감성이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. 이 사람이, 그니까 이 브랜드가 이 감성을 표현할 때 이게 내가 진짜 감성으로 느껴지느냐 아니면은 굉장히 마케팅적인 감성으로 느껴지느냐가 좀 차이가 큰데 마케팅적인 감성을 느껴지는데 매력있게 느껴지는 브랜드는 니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베이프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진행하면서 항상 비슷한 느낌이었어요. 퍼렐이나 그런 사람들이 입어주고 노출시켜주고 이게 너무 마케팅적으로 느껴져서 싫었는데 아 근데 휴먼메이드라는 브랜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쁜 거예요. 그냥 큰 특징 하나는 제가 이제 발견했는데 휴먼메이드 이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휴먼의 특이한 게 여기 라벨이 밑으로 달려 있어요. 아 그래서 그렇죠. 입으시면은 이 라벨 자체를 되게 귀엽게 나와.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렇게 밖으로 빼고 이렇게 많이 입으시거든요. 나는 그냥 입어요. 근데 이번 시즌에 나온 거는 라벨이 안으로 들어갔어. 대신 이게 팔로 왔다. 더 잘 보인다.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접게 되면은 요렇게.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산한 걸 수도 있지.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많거든. 방금 뭐 차브라 얘기했던 것 같이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셀럽이라든지 어떤 유명인의 등에 업혀서 맞아요. 본인들 건 없다.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고 같은 경우도 분명히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. 꾸준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컬러나 색깔들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예전에 어떤 디테일 쪽이라든지 아니면 원단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이게 디자인적으로 훌륭하다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. 그러니까 사실 막 그래픽이 과하게 들어간 것들은 그냥 조금 장난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들기는 했었어요. 근데 꼭 디렉터라든 디자이너가 본인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.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잘 융합되어서 사실은 아이템이나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이게 지금 현재 니고의 어떤 휴먼메이드를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아 내가 좀 잘못됐구나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돼. 그리고 굉장히 인정이 되더라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구매를 했던 거죠. 시작했어요? 시작. 근데 이게 맞아요? 이렇게 시작하는 게? 뭐?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? 오늘 컨텐츠인데. 아, 무슨 꽁트도 아니고.